여기 316동 103호입니다. 여기서 1층이네, 1층. 1층이 이렇게 큽니다. 1층인데, 이게 사무라입니다. 1층 사무라인 거실, 1층 사무라인 큰 방에 있는 앞에 베란다, 큰 방 베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거실입니다. 1층 사무라인 거실. 바로 파크밴드 앞에 이렇게 있죠. 저 파크밴드 앞에 바닥 분수 끝, 여기 바닥 분수가 끝나는 데고, 저기가 폭포가 시작된 316동 1호 라인, 3호 라인 1층입니다. 이제 햇빛이 곧 들어와요. 저를 보면 지금 오후 2시거든요. 2시. 야, 근데 1호 라인인데 상당히 넓어요. 여기까지 사생활 침해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만큼 넓어요. 이만큼 넓고, 여기는 부엌입니다. 부엌이야 상관없는데 여기 작은 방입니다. 사무라인 작은 방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1층에 사무라인 작은 방들. 방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 방 두 개가, 두 번째 붙박이 방에, 붙박이 장치가 되어 있다. 거실이 역시 보면 이렇게 돼요. 이 앞에 이렇게 정원이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치마 그렇게 많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뭐 위치가 막 끝내준다 아시죠? 바로요. 운동 공간 앞에. 제가 오늘 소개시켜 준 집은 316동 3호 라인입니다. 3호 라인이 이렇게 1층인데 그 상당히 높아요. 단층이 아니에요. 자, 바크밴드 바로 앞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316동 3호 라인. 316동 3호 라인 보이죠? 몰래 찍는 게 좀 돼가지고 3호 라인 쭉 이렇게 316동 이렇게 되고. 자, 1층 3호 라인이죠. 여기가 바로 파크밴드 바닥 분수입니다. 바닥 분수고, 여기는 파크밴드 바로 폭포. 폭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파크밴드 폭포가 시작됩니다. 자, 공원이, 운동공간이 저기 있고요. 316동, 17동 사이에. 이상입니다.